안녕하세요 여러분, 팝에입니다. 오늘 만나보실 제품은 나이키 조던 4 레드 시멘트 제품이다. 우리 모두가 사랑하는 조던 4 제품에다가 아주 매력적인 블랙 앤 화이트 그리고 레드 시카고 컬러웨이를 가진 제품이라니, 이건 못 참지. 과연 이 녀석은 어떤 매력을 갖고 있을지 한번 살펴보러 가보죠. Let's go! 우선 신발 앞코 발가락 부분의 높이감은 비교적 높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아주 매끈한 가죽으로 감싸진 토캡 라인을 따라 상당히 부드럽고 두툼한 가죽의 질감을 보여주는 모습이다. 깔끔한 화이트 컬러의 톱박스 윗부분은 역시나 부드럽고 두툼한 가죽의 형태로 인해 상당히 만족스러운 쿠션감을 보여주고 있다. 바디 컬러와 동일한 화이트 컬러의 슈 레이스는 부드러운 칼국수 형태의 신발끈이며 별도의 추가 여분끈은 없다. 자, 그럼 전체적인 바디의 퀄리티를 확인해보자. 밋밋한 민자 가죽 같으면서도 반쭈구리 같은 가죽의 형태로 인해 매끈함과 동시에 부드러우면서도 쿠션감이 좋은 가죽의 퀄리티를 느낄 수 있다. 방충망 창문같이 생긴 요 부분은 유연한 고무 소재의 형태로 되어 있는 모습. 매력적인 레드 시멘트 컬러의 부침개 뒤집개 같이 생긴 요 부분 또한 상당히 부드럽고 유연한 소재로 되어 있는 모습이다. 발목 라인을 감싸고 있는 가죽 부분 또한 역시나 부드럽고 쿠션감이 좋은 아주 감동적인 퀄리티다. 아주 매력적인 옆모습 좋았어. 계속해서 매력적인 엉덩이의 모습을 살펴보죠. 힐탭 부분에 와이파이 같은 부분은 살짝 탄탄한 느낌이며 이어진 엉덩이 부분에 블랙 컬러의 점프맨 로고의 모습. 신발의 바깥 부분과 안쪽 부분에 큰 차이점은 없다. 그냥 가죽의 절개선 정도가 다를 뿐이다. 검정색 스티치 라인과 함께 다양한 컬러감을 보여주는 미드솔의 모습. 연그레이 컬러감까지 예술이구만. 살짝 매트한 느낌이 드는 레드 시멘트의 컬러감이 상당히 매력적이구만. 투명한 에어 유닛의 모습. 혀탭에 빨간색 레드 포인트 점프맨 로고 매력적이구요. 혀 부분의 가죽은 두툼하니 쿠션감이 좋다. 혀 두께감은 요정도 느낌. 에어 조던 탭과 함께 혀 안쪽 부분의 모습. 부드러우면서도 살짝 더운 느낌의 소재감이다. 발목을 감싸고 있는 신발의 안쪽 부분 또한 역시나 살짝 더운 소재이며
부드러우면서도 쿠션감이나 두께감은 상당히 좋은 편이다. 신발 내부 사이즈 택정보를 참고하세요. 신발 깔창, 인솔의 모습, 레드 컬러의 점프맨이 매력적이구만.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드림셀 소재의 인솔의 모습이다. 아주 유연하고 부드럽고 쿠션감이 좋은 것이 특징이다. 바디의 텐션은 유연하면서도 쫀쫀한 느낌. 별 볼 일 많은 발바닥 아웃솔의 모습을 살펴보자. 어우, 발바닥의 컬러감이 예술이구만. 좋았어. 뒤꿈치 끝부분은 살짝 들려있는 형태이다. 자, 그럼 착샷을 살펴보자. 오마 오마 갓, 오마 오마 갓, 존엔 예쁘다는 걸 예상했었나. 전체적인 신발의 컬러웨이가 취향 저격, 심장 폭격, 블랙 앤 화이트 그리고 레드 컬러의 쓰리 콤보 조합은 정말이지 언제나 봐도 매력적인 것 같다. 또한 부드러운 가죽의 질감과 함께 퀄리티 좋은 소재들로 인해 발을 척 접어주는 느낌이 상당히 좋은 느낌이다. 역시나 조던 4만의 느낌은 특별한 것 같다. 사이즈는 반업을 해서 착용하시길 바랍니다. 결코 실패할 수 없는 컬러웨이를 가진 조던 4 레드 시멘트 강력 추천. 아무튼 오늘도 잘 보셨길 바라면서 시청해 주셔서 땡큐. 그럼 이만.